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이시 축복합니다. 요즘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이킨 とても 天気가 따뜻하게 나리마시다. 여름같이 뜨거워졌죠. 나가 낮츠노요니 아츠쿠나테 이마스네. 그래서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쿄가 마루데 코모리 우타노요니 키코에루 가능성이 아리마스. 다들 등 떼시고 세모타레카라 사나카오 하나시테 구다사이.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중고등 성도들은 굉장히 등 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중고등부의 민아상과 세모타라니 세요. つけないことに対して感謝しなきゃいけませんよ. 원래는 예수님 시대에는 서서 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민아상 탔대 세교 기이탄ですから. 자, 등 떼시고. 자, 세나카오 하나시테 구다사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가 있는 私たちにとってとても重要なイエス様からの御言葉3つがあります.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예수様が 요미가에 때この 지존이 40일간 とどまっていましたね.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예수様が 天に 아게라레르 직전에 弟子たちだけに 語った言葉.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それが 信仰生活においてとても重要な言葉だと. 첫째가 뭐였었습니까? 1번目は 何でしたか?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였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待つことだと言いました.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待つことです. 여기에 대해서는 2주 전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2주간의 설교 동영상을 보면 わかると思いま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번目は 何でしたか?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고레르 세일에니 미타사레레바 아나타가타와 와타시노 쇼닝토 나리마스. 이건 저번 주 설교 동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센슈노 동가오 미레바 와카루토모이마.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와 소련이 히키지즈키 3번目의 메시지요 카타라세테 이타다키타이토모이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세 번째. 예이사마카라노 와타시타치의 메시지 3번目.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입니다. 소리와 태고 미야게 때 밖까리 때와 있게나이 것도 됐어. 오늘 본문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본문では 흰옷 고름을 기타 2人の 천사가 弟子たちに このように 言うんですね.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리라야의 히토다치 나제 텐고 미야게테 탓테이르노데스카. 아나타가타오 하나레테 텐니 아게라레타 코노 예수와 텐니 로보테 이카레르노 아나타가타가 미타도키토 오나지 아리사마데 마타 오이데니 나리마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니모 세즈니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様が 히키 아게라레타 텐고 미츠메테 바카리 이테와 이케나이 토이고토난데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도 스레바 인데스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예수様が 天に 引き上げられる 前に 私たちに 語った 命令が あります.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私は 必ず また 帰ってくる.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世の終わりまで 私は あなた方と 共に います と 言いました.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私は私があなた方に教えたこと 온 열방에 전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それを 国々 世界に 出て行って 世の人々に 教えなさい と 言いました. 그리고 제자를 삼고 私の 弟子に しなさい. 세례를 주라 그랬다고. で 彼らに パプテスマを 授けなさい と 言いました.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そして私があなた方に 命じたこと 너희가 먼저 지켜 행하고 まずあなた方が 優先的に 守り行い 너희가 전하고 가르친 그들에게도 またあなた方が 시타에 오시했다 소리요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카레라니 마무리 오고나와세나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様が 引き上げられた 天を 見つめて ばっかり 있대와 있게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다른 말로 하면 각자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이해가려봐 私たちには それぞれ 使命が あ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가 再び 来られる と 오시아이마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주가 再び 来られる 것도 待つ 신고와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치가 희귀하게라다 선 텐고 미츠메테 바카리는 이르노가 마츠 신고되어 나이 ってことなんです. 또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아, 마타시다키 스쿠아레레바 이야. 또 오모이데
天国 미스미트 밖까지 있대와 있게나 이때부터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후다따베 고라를 것도 마츠 신고뜨이유노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예수마가 텐 히키아게라레 때 심았다노데 와타시타치노 메뉴와 모 미에마센. 그때서부터 오늘 2019년까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셨으니까요. 아노키카라 2019년 고토시마데 뭐 예수마 텐 히키아게라레 이르노데 와타시타치노 메뉴와 미에마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시카시 예수마가 놓고시타 미고토바가 아리마스.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세이쇼노 고토바가 아리마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아나타가타가 고레오 신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시타 예수마가 오시셨다 도리 죽도록 충성하면서요. 신이 이타르마데 주세요. 스쿠시. 내가 달려야 달려 나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그 신앙이요. 메자스 목표 니 묵가떼 아시떼 육 신고 바로 그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슈가 후타타베 고래를 것도 마츠 신고디아르 뛰고돌아온데스. 또 그런 삶을 살 때 분명 영적인 공격은 있지 않습니까? 시카시 코로나 신고 세가스는 아까니와 레테키나 고객기가 아리마스. 그럴 때 믿음 없음으로 그냥 막힌 채로 살면 안 된다는. 저도 느끼는 신고가 나이가 유연히 뭐 진세가 후사가랬다 마마데 이때와 있게나인데스. 묶여진 채로 살면 안 된다는. 시바라랬다 마마니 이때와 있게나인데스. 우리 삶이 막혀 있고. 나 진세가 후사가랬대 시마이. 묶여 있으면요. 시바라랬대 이르도시더라.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뭐 다다 뭐 그릇이 닦게나인데스. 고통만 있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없다고요. 뭐 그츠 닦게가 때만이 숨은 것도가 느끼지니 이르고 또 이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믿는 것과요. 치카라로 경야로 예상하는 미나오 신지르 것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맞다 세르사마는 믿다스케 내 삶에 막혀 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미니어 때 후사가레때로 진세요 스키 야부때 스스모 것도 난데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것이라고요. 후사가레때로 모노 아께때 이끄 것도 난데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가 시오 마츠 신고 못때 아이모 히토노 이키카타 난데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태라레타 그 명령을 직행하는 사람의 생각도 아리마스. 저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요. 센슈 이치브레아이가 우왔테카라 김영미 목사의 인도로 에바다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드리더라고요. 김영미 목사 선생의 미치비키니요 때 에바다 이노리카이가 사사게라레테이마시타. 이지은 전도사님이 저희 오더라고요. 이지은 선생이 와타시노 도쿠로니 키탄데스네. 목사님 그 기도회 할 때요. 찬양을 한두 곡 하거든요. 선생, 이노리카이의 도끼니 3비오 2곡 그라이 우타오토 모이마스. 베이스 좀 해주면 좋겠던데. 베이스 시때 모라에따라 우리시데스. 아,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이마 이쪽도 이에니 가요로또 못했다노니. 한두 곡이면 돼요. 2곡 2곡 그라이 돼 이인데스. 아, 제가 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맞다. 제가 이치브레아이가 왔다から 쓰고 가려나케로 나라니 와케가 아니면서. それは のっち 아토데 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1곡과 2곡? 응, そのぐらいなら いいと思って ベースを 弾いたんですね. 한쪽 없이 네 다섯 곡 막 여섯 곡 막 이렇게 막 한 엄청나게 하더만 또. 1곡 2곡 ありますね. 실상이 뭐 5, 6곡을 뭐 쭉또 시카세를 자리마세요. 찬양이 끝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맨 구석이라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삼이고 왔다라와 아무튼 가요 또 못하는 시기만 곳곳이 있다로데 뭐 어머이 도리니 대라리마생 됐어. 근데 기도에 성령의 임재는 있고요. 이노리 가요 나까니와 쓰요이 세리노 린자요 아리마시다. 감동도 있고 만져주심도 있고. 감동도 왔대 세리사복가노 타치모 아리마시다. 은혜도 있고요. 매금이고 왔단데서. 성령의 강력하심도 있는데. 뭐 교력이나 세리노 하타라키가 왔단데서네. 하여튼 그런 기도에 그 성령이 강하게 김영희 목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드리는 그 기도회라 그러더라고요. 세리사마가 찌옥그 세요 오메 가테라타 도끼니 사사게리 이노리데스요 또 김영희 선생이 있단데스네. 그 기도의 이름이 에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노리카의 나마가 에파타난데스 에파타. 근데 누가 졌는지 참 이름을 잘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지? 야, 다리가 고유 나마요 쓰겠다니까 꽤 요크 음악을 쓰겠단다나 또 모이마시다. 물론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기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뭐 세례사마가 어머니가 때 소녀의 나마요 쓰겠다 또 모인 어머운데스가.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바타 때 도이 이미란데시오. 에바라 아닙니다. 에바라 아닙니다. 에바라. 여러분 에바라 에바 나데와 아리마생요. 에바다예요. 에바타데스요 에바타.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実はこのエパタという言葉はイエス様が語った言葉なんです。 열려라예요. 開け という意味なんです。 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케루 히라쿠 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그리고 그냥 여는 게 아니라요. 단히 그 히라쿠 아케루んじゃなくて 강하게 안 열리도록 꽉 묶어 놓은 것을 강제적으로 여는 그런 열다예요. しっかりと 閉ざされている ものを それを 強制的に 開く という意味가 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이요. 皆さん私たちの 신앙의 생활の 中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난니모세진이 때다 탱고 미치메테 바카리오나 신고 생활을 시 그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가 뭐요 고유 신고 생활을 고유 뭔다 또 소위 오모이치가요 쓰는 데나 그때 우리 삶에 에바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진짜 와타시노 친세니 에바타 또유 것도 오키르 요나 신고 생활을 지나키데베키 나인데스 왜 그렇습니까? 나제란데시오 에바다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에바타という信仰生活を通して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から 与えられた 미국으로도 심의を 成し遂げていくためなんです.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죠. 私たちを通して 神様の 영광이 現れる ためなん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でしょうか?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에바다여야 된다고요. そのために私たちの信仰生活が エバタという信仰生活で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래서 마르코의 복음서 7장을 읽어도 귀가 안 들리고 미미가 기코에나이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귀치노 기케나이 히토가 예수마노 마에니 탓테이마시타.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셨어요. 예수마 가레니 테우 오이테 이노리마시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시테 고노니 이마시타. 에바다. 에바타. 이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이션이야 고노니 카이타리마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소시테 텐고 미야게 푸카쿠 탕속시테 소노히토니 에바타 스나와치 히라케 또 이와레타. 귀가 막히고 미미가 기코에나이 입이 막힌 사람에게 미미 아 구치가 기코에나이 후사가레테루 히토니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사마가 에바타 또 이노타 와케데스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루토 돈나 고토고 키탄데스카? 함께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이시오니 세노. 스르토 카리노 미미가 시라키 시타노 무츠레모 스그니 도케 하끼리토 하나세르 요니 났다.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니까요. 즈마리 구사가레테 있다 모노니 다시테 에바타 또 예사마가 생경이 시타라. 예수님께서 막힌 것을 보고 열리라 하시니까요. 구사가레테르 모노 미테 에바타 또 명령했더라. 모든 막혀 있는 것이 열려져 버렸어. 구사가레테 있다 모노가 아케라레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게 에바다를 경험한 이 사람. 그러니 에바타노 기적을 체험했다. この人. 에바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맞다. 에바타노 기적의 현장에 있다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와 노치니 도료니 키타카 이키루니 났다가 わかりますか? 37장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마가 오고났다 것도야.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 7장이 맞춰져요. 예수마는 것에 관する 것도 히토비토니 스타에테 있다고 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성경 어디 어디에서 어떨 때 에바다가 쓰여졌는지 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이션이 도이도크로니 에바다 도유 것도가 오키테타노카 読んでみてください. 그 성경에 몇 군데 이 에바다라고 기록된 곳이 있었어요. 이くつか 세이션이와 에바타 という言葉가 書かれてある ところが あります.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루카노 후쿠인쇼 2쇼で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을 에바다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마가 코노 친이 고라레타 것도 에바타 という言葉で 쇼겐시테이마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에바다라고 기록했어요. 神様と私の間が塞がれている関係、それを打ち壊すためにこれやったことがエパタという言葉で表現されてあります。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また 루카노 福音書 24章を 見ると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에 그 열렸다에 에바다가 있어요. 弟子たちの 霊の目が 開かれたと 書いてあるんですが そこに エパタ という言葉で表現され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걸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레노 메가 시라카레타 도키니 소레오 에바타 또 표현する という意味なんです.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제자들에게 저는 레노 메가 시라카레타 弟子たち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말씀을 전하시는 이에게 그 말씀을 풀어에 거기에 에바다라고 써 있어요. 弟子たち 예수様가 성경의 미고토바를 독해하시마시타. 그것을 에바타 또 표현しています.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맞다. 시도는 하다라키 16쇼 미르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죠. 에 필리핀의 교회를 다테타 시도가 있습.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크리스천 사업가예요. 아니 루디아 という 아니 무라사키 누노의 쇼닌, 여성의 지교가에 ありました. 그의 마음을 열어. 아니 카레 카노조의 고코로 히라이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케 하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마음을 열어에 에바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파울은 카타르고토니 고코로 도메료니 사레타 또 가했다 그랬어요. 속고니 카노조의 고코로 히라이테도 가했다 아리마스. 그러니까 다 열리고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래서から 교체적인 고토와 히라카레루 아케타 소유 고토바가 모치이라레테 아리마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맞다 시토노 하다라키 7쇼 미루토 하늘이 열리고 텐가 시라케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의 그 열리고가 에바다라고 히토노코가 카미노 미기니 탓테 오라레노가 미루 という 고토가 아르데스가 고코데 텐가 시라케테 코레가 에바타 시라케타 という 의미란데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마 코노 요니 코라레타도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와타다치노 레노메가 시라카레타도키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미고토바오 도키아카시타도키 마음이 열릴 때 고코로가 시라카레타 하늘이 열릴 때 텐가 시라카레루 도끼 그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소레가 에바타노 하다라키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르토 소노도쿠니 카미사노 미와자가 오키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카미사노 미고코로가 나사레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소코니 교회가 다타라레마시다. 죽어가는 영혼이 산 영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데 유쿠 다마시가 이노치우 에루 다마시에토 가에라레타 했단데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부에테 이타다키타인데스가 오늘도 호 皆さん、今日もし 귀가 막혀 있고 아, 미미가 塞がれ ている 입이 막혀 있고 口が 塞がれ ている 마음이 막혀 있고 心が 塞がれ ている 인생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人生の 道が 塞がれ ていた としても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力, 力と 경이を 信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만 스비유쿠 その 人に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에바다 또 오시사테 くださる 것도 覚えましょう.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 心から 노점은 것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님들의 삶에 아이스루 아가페 교회가는 여러분의 진생에 예수님의 이 에바다의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에바다という 선견이 나され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고 우리たちが 霊的な目 우리たちの 霊的な目が 開かれ 우리들의 각각의 삶에 우리たち 소리들의 진생에 시원하게 뚫리고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생이 しっかりと道が開かれる働きが起きることを主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바로 그 에바다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요. 일단 그 마사니 그 에바다 신고의 진세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와 난요세진이 다다 텐고 미츠메테 바카리도 소나 신고되어 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위해서요. 일단 소레주리니 카미사바카라 테레다 심에 미고코로 나스다비니 이 에바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신앙 생활이 되기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지르 에바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지르 스베테노 미치와 시라 카레요. 할렐루야. 아멘. 코노 요노 타메 나가사레타 예수 너 남이다 소레와 카미노와 이 아나타와 슈니아 이살레 테이루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지금도 경이오 신지를 손을 시도. 그 사람의 삶의 에바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진세뇨 에바타노 미야자가 오키르 것도 신지 마셔. 믿으십니까? 신지 마스까? 믿으십니까? 신지 마스까? 마지막으로 이 일본에서 이 에바타의 역사를 경험한 한 여자의 얘기를 간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권이 그는 니온데 에바타노 기세끼는 미야자오 경험했다 히토리노 조세이노 것도 쇼카이시 메시지요 시메그크리타이토모이마스. 폐병에 걸렸어요. 아노 하이 객각근이 가깝다 히토가 이마시다. 그래서 폐병 수용소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네, 그는 객각근의 병동에 우츠사레테 아노 이루 히토노 것도난데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예요. 이츠 아노 신유카 와카라나이 조세이 데시다. 그런 여자에게 한 청년이 전도를 합니다. 에 소노 조세이니오 모토니 아루 세네가 야테기마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사마가 아나타노 스쿠이누시 데스요. 예수님은 믿으십시오. 이사마오 신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폐병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세르 아나타노 소노 하이 객각쿠노 쿠루시미카라 노가레르 고토가 데키마스.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에이엔노 이노치가 에라레마스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엔노 텐노 시쿠쿠 오케도루 고토가 데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이사마오 도카 신지테 쿠다사이. 신지테 쿠다사이. 이 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후쿠인고, 그 여자와 受け入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스쿠이누시데 受けて 신앙생활이 始まりました.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 이런 서원을 합니다. 네, 그 여자와 고노에나고토 카미사모니 치카이마시다. 내가 폐병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私가 코노 아노 병기대 신의 도소노 도끼마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것도 스타일로 진세요 이기나가라 신이다인데. 그다음부터는 이 여자는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그 여자와 아노 병기니 맞다 오소이 가까웠대모. 또 피를 토하더라도. 맞다 아노 각계츠오 쓰는 것도 같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고요. 삼비요시 이노리의 생활을 시마시다. 예배드리면서 살았어요. 레이아의 생활을 시다는데스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여자를 만져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는 아까 세례사마니요 때 후리라레마시다. 언젠가부터 이 각혈 이
피를 토하지 않는 거예요. 이지루시카 그런 치유학고도 각계수를 しなくなりました. 그리고 너무 기침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끼마마리 새끼목 새끼꼬마나くな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다시 진찰을 받아봤죠. 그때 병원에 신사를 もう一度 受けました. 근데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신단서에는 このように 書い てあり ました. 폐병이 아니라고 폐병이 없다고요. 肺結核はもうないと. 그래서 폐병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동から 퇴원 できました. 그리고 이 여자는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느 당신이 대학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수입으로는 살림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입에 대해와 생활가 마마 나라나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그 작은 동네의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은 職場을 야매때 그 마치대 작은 작가야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이 작은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카이스는 마치 작은 작가야상가 욕 우리를 요인이 났다는 데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도대모 한조스런데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요. 저 예언 아까대 감사로 사사기모노 사사기다리 쓰는 또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요. 근데 감사가까라 뭐또 유타카니 미타사레르. 감사로 드리면요. 근데 감사하고 사사기 감사로 사사기모노 사사기따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감사마가 하나님이 다시되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 가게만 바쁜 거예요. 근데 아사카라 유마대 소노 작가야상다께가 욕 우리를 드스네. 사람이 써놓은 걸 보면은 트럭으로 계속 물건을 대야 됐대요. 그 조그만 가게에. 아 소노 조세이노 아카시노 나카와 미루토 작은 작가야상이 트럭에 탁상도 쇼잉을 시에라나케레바 나나이 조타이다타도 가이타리마시다. 근데 한 동네에서 이 가게만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소노 마치데 소노 작가야상다께가 쑥 한조스루 와케데스. 주변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될 이런 지경이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노 마치냐 호카노 작가야상도 있던데스가 뭐 미세오 뭐 시메라나케 나나이 조타이니 나타 という 그것도 기이탄 데스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해요? 고노이나 조타이다트라 후츠 미나상 도 모이마스카? 절대 망해야 돼. 소다. 제이 호론데 호시. 어디서 나랑 경쟁을 하겠다고? 와타시노 작가야토 교수 아이테 데와 나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걸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상 다야타라 교수 아이테가 음악 이끄나이 것도 나신 요로콘데 이런지 아리마센카? 여기는 내 나발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막. 그치요. 와타시노 나발이란다카라 とか 이런데스네. 근데 이 여자는 그 망해가는 그 다른 가게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시카지 그 여자와 그 쓰부레테이크 호카노 오미세 작가야상을 밑에 고코로 이탄단데스네. 그래서 가게에 물건 트럭으로 오는 물건들을 다 끊었어요. 소리데 트럭에 필요한 쇼잉을 시에를 시켰다 것도 와자또 도맸단데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사를 한 거예요. 소리데 다들 다리나에 쇼잉을 시에를 시나끄때 계획을 것도 있었단데스네.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없어요. 그래서 고객상가 기때 이 쇼잉이 있습니까? 했더라. 아 저희가 이거 없어요. 야, 우찌와 고자이마센. 옆집 가게 있으면 있을 거예요. 도나리나 작가야상니와 아르비타이데스요. 뭐 이러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막 고유 계획을 짓단 데스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안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젠 요리와 아마리 고 심화가 되겠단 데스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조금씩 나는 그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여세와 저는 뭐 심화가 뭐 어느 정도 직간 여유가 있다는데 분쇼 갖기 시작했다는데.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소리까라 시바라고 다때까라 아사히 신문사에서 소설을 공모한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어. 아사히 신문사에 겐쇼 소세스 우보가 왔다는데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써놓은 글을 이렇게 소설을 만들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도와 자신이 가했다 분쇼 또 소설이었다는데스네. 소리에 우보시다는데스네. 근데 그 아사히 신문 소설에 당선이 된 거예요. 난또 소리가 아사히 신문사에 유생 사렸단데스. 간호조로 뭔가 1,000만 엔을 상금을 받았어요. 나가 겐쇼 1,000만 엔을 모았단데스네. 그게 1964년도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4,000만 엔 정도. 여기도 4,000만 엔. 4,000만 엔 정도 받은 거예요. 4,000만 엔. 소리가 1964년도로 것도 됐으네. 1,000만 엔. 2만 원씩까지 환산하면 또 4,000만 엔. 연생망행됐어요. 뼈빠지게 벌어서 했던 그 구멍가게보다 뭐 수십 배, 몇백 배가 이렇게 더 많은 수입이 생겨버렸어요. 일단 그러시나라 이송하시고 시대 가세이다 작가야상들이모 뭐 남백구만의 옷가네가 하이트기다밖에됐어. 이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막 난리가 났죠. 마 소리대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리오 사사기단데스네 남이다대. 그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폐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에바다를 경험하고요. 즉말이 예수님을 신지 때 객각극から 이하사れる 에바타를 경험 경험시. 감사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근데 감사 신고 이키다 도키니. 작은 구멍가게가 축복받는 그 에바다를 경험하고요. 진짜는 작가야상가 시크극게르 에바타를
경험시. 이젠 작가로서요. 소시대 뭐 작가가 나리마시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유명하게 되는 이런 이런 네바자를 경험한 사람. 일본 だけじゃなくて 他の 세계, 他の 외국でも 유명인이 される 에파타를 경험するよう になりました.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 誰でしょう? 미우라 아야코 さん. そうです. あの小説家の あの미우라 아야코 さんです. 그리고 그때 당선이 됐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아노 아사히 신문사에 유세사됐다. 그 작품이 쇼땡, 아노 유명한 쇼땡でしたね. 그리고 이 간증적인 이 신앙 간증적인 이 작품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그거는 아노 신인권의 아카시노 요나 쇼세츠なんですね. 그래서 これが どこまで 広まったか 分かりますか? 노벨 문학상을 받는 에바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주셨을 에바타를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이 작품이 일본에서 근데 코노 쇼땡의 작품이 일본から 한국에서 한국 타이완에서 타이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드라마화 사렸단 영화로 만들어지고 영화화 사렸단 데스네. 그것이 또 대히트를 하게 되는 그런 에바타를 경험합니다. 소리가 뭐 대히트를 する ような 에바타를 경험했단 데스네. 그 작품 모든 작품들이요. 용서와 아노 코노 미우라 야쿠상의 소재츠의 세계와 유르시야 사랑과 아이とか 구원 스쿠이とか 이런 것을 표현한 이런 작품을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감동 위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코노요나 나이가 어머니 가까렸다는 데스가 코리온다 히토비토와 아노 메그미오 깼단 데스네. 그래서 책 표지에 보면요. 소리자는 카노조노 아노 홍노 쇼시오 미르토 그녀의 글을 읽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아, 그럼 미라쿠상의 소재지역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알게 됐다고요. 소재지역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있대 이렇다는 것도 시행이 감지려니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요. 受けてみたい. 나도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요. 私も 크리스천이 なりたいなと思った. 이렇게 자기가 소원한 대로 코리오니 미라코산 그가 치카타 요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적세스데키 간세스데키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쿠잉을 스타로 진세요 이끼려니 났단데스네. 그리고는 지금도 홋카이도에 가면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이 있을 정도라고. 나 이마데 문제는 홋카이도에 있다라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이 다테라레타 아른데스네. 백병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자. 하이 객각군이 낫대 치오 학구 진세요 이키테이타 시대의 조세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받들고. 예사모는 사이구는 지조 메일에 웃기 도매대. 죽어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한 청년에 의해서. 근데 시인데 육구 타마시오 사가시다 히토리노 단세니 미치케라레떼. 이 사람 또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소리세 스쿠아레떼. 이 사람 또한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한 사역하겠다라고. 소시테스는 미라쿠상가 私 후쿠잉 스타일의 사람이 되리다이 또 이모떼.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지분과 지분이야로 달란트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이 사람. 소리오모떼 시메요. 하면 예사모는 시메요 하타시테 이끄. 또 저번 주에 나눴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다. 센시와 같이 왔다 시도모 이런 데서. 미국의 땅콩 농가들을 살렸던 조지 워싱턴 카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남부 노 토지요. 이카시타 피나츠 학사 조지 와시탄 카바상도 완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그러한 스토비트와 지치보데키나 진세로 나가 그 상황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보데키나 조교 밑에 후에 흐망을 쓰비야 이때 막걸리 있다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 붙잡았던 사람들 무시로 예수사만이 시간이 쓰이댔다 히토비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붙잡고 엎드렸을 때 세츠나로 어머니시는 이만이 시때 이노타 이노타 카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소데키니 카미사와 카레님을 다이시때 에파타도 갔다던 와케데스. 그들의 삶은 에바다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소리데 카는 카리라는 진세와 에파타의 기적을 다이켄스로 신고 생활을 이끼려니 났다 와케데스. 마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데 마르코의 후인쇼니 데루 히모거리 벙어리가 경험했던 그 에바다를 경험했던 거죠. 에 비비가 기교나이 구치노 키나 히토비토가 에파타가 시라카레르 것도 경험했다 카노 키타 것도 오나지요니 데스. 2019년을 사는 우리들 2019년을 이끼르 와타시타치 우리들에게도 이 에바다의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타시다치마 그네 에파타 도유 기적기의 경험이 있는 것을 오시는 분한테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책에 여러분 마타시다치 히토리히토리의 인생의 역사 쇼의 안에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인생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파타 에바타 에바타가 뭐 각기 지켜라는 인생의 길을 또 오시는 분한테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니모 세준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멈춰져 있는 신앙.
ただ天を見つめてばかりいるあのピタッと止まっている信仰。그건예수님이우리에게원하시는신앙의모습이아닌아닐것입니다소리와예수님과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信仰ではないでしょう그래서예수님이마태복음25장에서말씀하셨죠ですから예수님마태복음25장25장에言いました내가다시올텐데私は再び来る그신랑을기다릴때기름을준비하지않고잠만자고있었던지혜롭지못한그런처녀의모습으로살지말라つまり花婿なる예수様来られた時に油を用意せずに眠ってばかりいる愚かな乙女のような姿ではなく신랑을맞이할순결한신부의모습으로하나무크가그래를것도마치지게로기요이하나오토메노요니기름을준비하며살라고말씀하셨어요아브라오소나에나가라이키나사이또예수様오시아이마시다오늘을사는우리들의삶에에곤니치오이키루와타시치로진세니그저습관처럼드리는예배만이다다습관느끼니사사게루리아이디와나크습관처럼드리는기도만있는그런신앙의삶이아니라시간되게이사게를이노리가아르요나신고닦게되어나그우리각자에게주님의뜻과사명을이루기위해서예와타시소리니아테라레테르시노미고코로시메오나스다미니오직예수타다예수오직예수타다예수이믿음에의해서고노신고によって우리삶을성령의능력으로와타시노진세가세례의힘으로완전히막힌것을뚫어버리고열어버리는完全に塞がれていたものが打ち破られて道が開けられるように그런에바다의신앙의삶을사는저와여러분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このようなエバタの信仰生活ができ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그냥아무렇게아무런것도일어나지않는그런상태로사는것이당연한것이아니라는것何にも起きれない生活人生が当たり前そうじゃありません그게능력있는그냥평범한신앙의삶이아니라는것소리가회복나신고생활ではありません우리가예수님의제자라고한다면皆さん、イエス様の弟子だ、弟子ならば우리가예수님과함께십자가에죽은사람이라고한다면私たちがイエス様と共に十字架に死んだ人だとしたら우리의삶에는私たちの人生には묶여있는삶이아니라縛られ縛り付けられている人生じゃなく묶여있는삶이아니라塞がれている人生でなく예수님께서강제로열어주시는에바다의삶이있어야될줄믿습니다예수様が強制的に開けてくださるエバダの人生でな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그에바다의삶을통하여このエバダの生き方を通して주님이각각우리에게주신사명들을이루어나가십시다主から与えられた使命御心を成し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우리가주님의기쁨이되어드리시고主に喜ばれるものになろうじゃありませんか우리의삶이주님의영광이되게하십시다主の栄光になる人生にしてあげ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끝까지주님오시는그날까지最後まで主が来られるその日まで예수님의자존심으로나아가십시다예수様のプライドとして歩んで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그런저와여러분될수있기를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축원합니다そういうものになること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아멘아멘